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벨톤 시리즈 코랄 시리즈입니다. 캐비넷 시뮬레이터. 오. 그러니까 앰프랑 캐비넷을 그냥 이걸로 쓰란 얘기지. 똘똘이 앰프 이거 끼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나? 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볼 거긴 한데 진짜 궁금해요. 야, 이것도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베이스 타입. 그러면? 그치, 여긴 기타 타입이겠지. 베이스도 된다고? 그린, 레드. 아, 이게 딱 저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로우, 미드, 하이, 이거 EQ 조절이 위에 되게 되어 있고, 캐비넷 볼륨과 프레센스 이거는 이제 하이 음역대는 거예요. 캐비넷 타입하고 여기는 AB 채널, 베이스랑 기타 바꿔주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반칙이지. 150g. 야, 알겠습니다. 벨톤 이것도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예, 리드미 김병민입니다. 송지아입니다. 뭐 이렇게 뭐 고상하게 마지막 처리를. 예. 예. 아, 코럴 시리즈 쭉 가고 있습니다. 베일톤. 네. 오늘은 캐비넷이고요. 이거는 그 전에 했던 거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기타와 베이스 범용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게 기타 캐비넷. 네. 그러면 얘를 풀 스위치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되죠. 이게 베이스죠. 예. 네. 그래서 기타 용이라 했을 때 여기에서 캐비넷이 지금 여기 8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16개 채널이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깜빡 이게 이것도 이제 뭐 만약에 이게 8번이면 이제 9번부터 16번까지 깜빡 이게 깜빡이는 게. 네.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건 그냥 A 채널이죠. 그러니까 기타의 A 채널과 기타의 B 채널이죠. 네, 여기 그린은 여기 타입이 써 있고요, 기타 타입이 써 있고. 여기는 베이스 타입이죠. 여기 레드의 베이스 타입이 써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환눈에 알아보겠네요. 네. 1번에다 놓으면 네. 1번이겠죠. 이게 4 곱하기 이게 12. 12. 12인치짜리 4방. 마샬입니다. 네, 4방. 근데 끄면 이게 꾹 누르고 있으면 바이패스고요. 지금 팬더 앰프의 깁슨 기타고요. 이렇게 이 다크한 소리가 나죠, 팬더 앰프는. 근데 마샬은 조금 찢어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 스피커가 두 방이고 12인치가. 네. 이게 12인치가 4방이에요. 그러면 좀 약간 가벼운 소리가 나야 돼요. 지금 켰죠? 그러네. 이거 잘했네.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게 로우, 미드, 하이가 있어요. EQ 그렇지. 조절이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레센스 초고 음역대 톤을 할 수 있죠. 네. 쉐이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2번은 2번은 뭐냐면 4 곱하기 10인데 마샬 이게 이것도 마샬이네요. 그렇겠죠? 예. 이것도 마샬이야. 자, 빨리 할게요. 4번은 US예요. 4 곱하기 12 US. US. 자. 이게 메사. 예. 그렇죠. 마샬이 아니라 메사북이나 이렇게 좀 벙벙한 북이겠죠. 벙벙한 캐비넷. 그리고 4번은 피베이. 네. 피베이는 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나야 되는데. 코맹맹이. 그리고 팬더 오그 베이스맨입니다. 베이스맨은 둔탁해야 되겠죠, 좀? 솔리드. 그 팬더 챔프. 네. 6번. 챔프. 그리고 메사 렉티파이어. 렉티파이어 그럼 좀. 여기에 크런치 박스. 오, 비슷해. 아, 이거 다시 껐어요. 네. 자, 아, 이거 7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러니까 14개가 있는 거겠죠? 네. 8번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 14개씩
14개씩 두 개구나. 네, 28개죠. 28개, 베이스까지. 그래, 네. 네. 자, 이거를 그러면은 B로 옮겨서 네. 자, B의 7번입니다. 네. 이거는 빈티지 팬더예요. 빈티지 팬더. 트윈 리버브. 카빈 앰프, 카빈 캐비넷. 오케이. 이거 복스 위드 실버 스피커. 실버. 그리고 여기 디젤도 있고요. 디젤. 아, 좀 야, 디젤은 좀 그, 힘이 없어. 네. 그냥 예쁜 소리 나는 거죠. 솔다노. 솔다노. 네, 솔다노고요. 독하죠, 좀 솔다노. 그리고 프리드맨. 프리드맨. 프리드맨 마샬 계열이죠. 1번이. 그리고 ENGL 프로가 뭐예요? ENGL 유럽 제앰프 있습니다. 아, ENGL 프로 1번. 아주 단단한 앰프죠. 어. 아주. 자, 자 이번 마샬로 한번. 우리 이제 마샬로 해서. ENGL 해볼까요? 이거 껐다가 해야 될 것 같아. 자, 마 마샬 앰프고요. ENGL. 아, 솔리드하네. 우선은 이거 뭐 무슨 앰프 무슨 캐비넷이 얘기 안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네. 복수 역시 복수 소리 같대. 이게 마샬인가? 아니요, 빈티지 팬더예요. 팬더. 슈퍼페이스 튜닝업. 그리고 이건 메사랍니다. 프리셋을 좀 올려볼까요? 낮추면? 아. 이큐도 좀 만져볼게요. 네. 어, 이거 확확 먹네요, 그래도. 나뉘어져 있어요. EQ 되게 좋네요. 굿.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벨에 벨걸 다 만드네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얘랑 그 저번 주에 했던 앰프 랑. 모델링 어 그거와 물리면 그것만 최강이, 있으면 최강이네. 조합을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야. 수천 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와 네. 진짜 최강이네요. 네. 대박. 예, 그거를 루프에다 돌리시면 됩니다. 아, 쌓아서. 예. 베이스 하고. 그리고 소리가 너무 아 이게 재미없어. 모듈레이션을 사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 세 개를 해서 루프로 돌리시면. 장난 아니네요. 그냥 손 안에 스튜디오죠. 뭐 이게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죠. 그냥 그 저 그 드럼 소리 사운드 하나 사운드 받아갖고 하고 베이스 시뮬레이션 해갖고 베이스 치시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루퍼를 칭찬하는 게 뭐냐면요, 루퍼에다 그냥 간단하게 해놓고 네. 그거를 USB로 뽑아가지고 네. 웨이브 파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나 오늘 노래 만들었는데 들어볼래? 아, 그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큐베이스나 뭐 이런 맥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바로 스케치 하듯이. 어. 네. 아, 그게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프로그램이 어, 요즘 너무 어려워졌는데 아 그런 거 되게 좋네요. 얘도 11만 8천 원입니다. 똑같아요? 그 앰프 모델링하고 똑같아요. 코랄 시리즈. 이야. 나는 한 줄 평가해서 하는
AX랑 ARP 8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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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87 저 딜레이입니다. 네. 네. 딜레이. 네. 켰었는데 와 이거 우선은 캐비닛의 음장감은요 우리가 낼 수 없는 똔똘의 앰프나 아니면은 다른 좀 뭔가가 아쉬울 때 그런 음장감이 아쉬울 때 이 시뮬레이터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연장에서도 여건이 안 돼서 뭐 한 방짜리 뭐 이런 거 쓰는 앰프를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있다면 좀 더 좀 음장감 높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기에 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제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MXR 이펙터 오토큐 엠벨롬 필터. 되게 어이없던 내였죠? 네. 여기에 대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오토 같은 이름이 써 있어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네, 파리지행님. 아, 저 저번 주 정도에 파리지행님 글 못 읽어가지고 제가. 네. 파리지행님이 이런 페달 특징이 테스트할 땐 분명 신나고 재밌는 소리 나서 좋은데 그래서 좋다쿠나 하고 보드에 올리긴 올려놓는데 한 줄평으로 소리 좋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두어 번 밟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빈도수가 빈도수가 너무 적죠. 네, 그랬던 오토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주겠어요. 요 정도는 루퍼에 달려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 뭐? 다 달려 그래 루퍼에? 내 방 안의 사운드를 무대 사운드로. 점점. 분명히 막판에 크런치 박스 받고 쳤는데 네. 마샬 앰프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확 바뀌잖아요. 마샬에선 이런 소리가 안 나. 그냥 짜랑짜랑 이렇게 그냥 우리한테 또 맨날 마샬 소리만 나는데 그렇지. 분명히 아니게 났어. 좀 알맹이가 좀 더 좀 로우틱한 그런 예, 사운드가 났어. 거기다 맞춰놓고 치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되네요. 아. 게다가 캐비넷의 EQ라니 아, 대단한 사람들. 아 베이스한테도 물러보기 쉽긴 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케이크 대 완전 벌써 네. 쓰셨나요? 네. 몇 대 몇? 9점. 0. 네. 자 9점 0. 네. 이게 떨어질 점수도 없고요. 네. 뭐 더 줄 점수도 없고. 네. 네. 딱 구운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좀 고가의 점수를 받고 가성비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해놓은 이 작은 사이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사운드적으로도 굉장히 빠방한 모든 캐비넷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 내가 가지고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기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리즈일까요? 네, 아 재밌죠. 다음 시간도 이거 베일톤 아닐까? 이게 시리즈별로 나오면은 앞뒤로 좀 물려서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멋진 기회와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썬데이 기탐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